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5일 중호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렇게 말썽 많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읽어보면은 여기 문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했던 이 검찰이나 판사의 선고문보다도 더 가혹합니다. 완전히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에 칼을 두 번, 세번 꽂는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에 칼을 꽂는 아주 비열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 전체는 문장론적으로 따지면은 이게 삼류 수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는 사과를 안 했어요. 아니, 탄핵,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때, 국회를 통과될 때, 김종인 이 사람은 과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그래놓고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게 논리 모순 아닙니까? 더구나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책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이 없습니다. 이대로라면은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항복을 하고 사죄하고 그다음에 해산하는 게 답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철저하게 당시 새누리당의 배신자들, 60여 명의 배신자들, 즉 김정은과 싸우는 자당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좌파와 손잡았던 그 배신 행위를 한 자들을 대표해가지고 박근혜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에 칼을 꽂는 이세 번째 칼 꽂는 겁니다. 꽂는 겁니다. 세 번째라는 것은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이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킨 거, 이게 두 번째 칼 꽂는 거죠. 이번에 세 번째 칼 꽂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지율을 오르겠다고 생각합니까? 국민의힘이 살려면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몰아내고 이제 독립해야 합니다. 독립해가지고 다시 태어나든지 아니면은 자진해산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진해산이 맞다는 것은 이 문재인이 아니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이 사과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대로라면은 국민의힘은 자진해산이 답입니다. 이걸 제가 읽어가면서 토를 달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사실 보도는 사실 보도대로 하고 제 논평은 논평대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속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도 정한 표현이 아닙니다. 구속상태가 아니라 수감상태죠. 수감. 구속과 수감도 구분 못합니까?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복역 중입니다. 이걸 뭉뚱그려가지고 왜 구속이라 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용어 선택에서 미숙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국가를 잘 이끌어가라는 공동경영의 책임과 의무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게 됩니다.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이건 뭐 하나만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당은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 그러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통치 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잘 보필하려는 지지자들의 열망에도 제대로 보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야합했고 역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을 했었습니다. 야합이라고요? 이 야합이 무슨 뜻입니까? 박근혜와 야합했다는 뜻입니까? 아니, 집권 여당이 박근혜와 야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야합이란 게 저기 좌파 세력과 야합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좋겠는데 앞뒤 문장으로 봐서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받아 물러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국민을 하늘처럼 두려워하며 공구수승의 자세로 자숙해야 마땅했으나 반성과 성찰의 마음가짐 또한 부족하였습니다. 이것도 하나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구태의연함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느끼셨을 커다란 실망감에 대해서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4년이 지나서 그리고 선거 연전연패해가지고 이미 당할 대로 당한 다음에 사과를 한다는 게 이게 김종인 씨의 시계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아울러 탄핵을 계기로 우리 정치가 성숙하는 계기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민주화 법치가 오히려 퇴행한 작금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그때 2016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의 선거를 지휘했는데 그 결과로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데 대해서 깊은 사과를 합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해야죠.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는 정경유착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특정한 기업과 결탁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경영 승계 과정의 편의를 봐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지금 이 재판에 개입하는 겁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경유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기업과 결탁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게 없어요. 부당한 이익이란 것은 돈을 말하는 건데,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K스포츠 재단, 미르 재단 만들어가지고 돈한푼 받은 게 있습니까? 한 푼도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부당한 이익입니까? 경영 승계 과정의 편의, 이것은 지금 이재용 씨도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경영 승계 과정의 편의라고 자기가 단정을 합니까? 확정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공직 책임을 부여받지 못한 자가 국정에 개입해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험하게 권력을 농단한 것도 있었습니다. 요사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그에 비하면은 이른바 최서원 씨가 관계되는 것은 이것은 참 조족지혈입니다. 이걸 자기가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국정에 개입했다고요? 아니, 최서원이 무슨 국정에 개입을 했습니까? 인사청탁 비슷한 거한 걸, 그런 걸 가지고 국정 개입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국민과 약속은 저버렸습니다. 다시는 우리 역사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쌓여온 과거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며 정당을 뿌리부터 다시 만드는 개조와 인적 쇄신을 통해 거듭나겠습니다. 그동안에 김종인 씨, 지난 4월 이후에 뭘 했습니까? 국민의힘을 어떻게 개혁을 했습니까? 지금부터 다시 하겠다는데 앞으로 그러면 1년, 2년 더 해먹을 생각입니까? 역사를 돌아보면 헌정사의 모든 대통령이 불행한 일을 겪었습니다. 외국으로 쫓겨나거나, 외국으로 쫓겨나갔다가요? 이승만 대통령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승만 대통령이 쫓겨나간 거 아닙니다. 자신이 하와이에 가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국내 사정이 그 뒤에 5.16을 맞고 해가지고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게 된 거지. 누가 쫓아냈습니까? 근국 대통령을 어떻게 한국 국민이 쫓아냅니까? 자신이 선택한 길입니다. 측근의 총탄에 맞거나 호송줄에 묶여 법정에 서거나 일가 친척이 줄줄이 감옥에 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도 온전한 결말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전직 대통령이 영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김종인 씨가 최소한의 인간적 양심이 있다면 이 대목에서 두 전직 대통령을 풀어주라. 재판을 받더라도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은 한마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모든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도 오늘 이 기회를 빌어 반성하고 사죄하며 우리 정치의 근본적 혁신의 방향을 모색하는 과제에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동안 뭘 해놓고 이제부터 잘해보겠다고 합니까? 4년이 흘렀어요, 4년. 정치에서 4년은 영원한 시간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몇 번의 선거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저희 당에게 준엄한 심판의 회초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고 반성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당 정치의 양대 축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함께 무너진다는 각오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으로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으로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문장이 안 됩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고 하지.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으로 요새 국민의 짐이 되니까 이렇게 강조법을 쓴 것 같은데 하여튼 문장이 아주 졸무리입니다. 문장을 읽어보면은 그 사람의 정신 상태와 영혼의 깊이를 알 수가 있는데 민생과 경제에 대한 한층 진지한 고민을 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이 작은 사죄의 말씀이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맺혀 있는 오랜 의리를 풀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고개 숙입니다. 저희가 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죄를 이 김종인 씨의 이야기를 종합하면은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는데 지난 4년 동안 하나의 반성도 없었다. 그럼 해산해야 되죠. 국민의힘 해산 선언문인데 여기에 뭐가 빠져 있느냐? 사실관계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사죄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재판 진행 중에 재판에 영향을 주는 발언입니다. 네 번째, 인륜이 없습니다. 이거는 폐륜입니다. 폐륜. 박정희의 딸, 박근혜에 대해서 김종인처럼 행패를 부린다면은 이거는 폐륜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 도의란 말도 아깝습니다. 감사합니다.